EI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일자리, 이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배경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정부가 일자리 5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 낯선 용어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81만 개 일자리가 나온다 이런 구상입니다.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필요,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하며 나눈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중국이 어제부터 일주일간 당대회에 돌입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연설이 나왔고요. 이제 구체적인 절차와 방향들이 발표될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감지될까요? 수십 년 내에 세계 최고 국가가 되겠다. 이미 뭐 세계 빅2 중에 하나인데 안 그래도 중국 의존도가 심한 한국. 어떤 변화를 대비해야 할지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목요일 함께하는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이번 주 코픽스 금리 인상 여파로 시중금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받는 분들은 늘 이 코픽스 금리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떻게 정해질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알아봅니다.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일자리 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할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경제라고 하면 사실 돈이라고 바로 연결짓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론 돈 핵심입니다. 그런데 돈 위에 사람을 두겠다 이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불황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 선진국들도 도입해서 이미 활용하고 있고 우리도 이미 사실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81만 명가량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런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혁신성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급이죠. 기업활동, 기업부문도 역시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시각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일자리 창출을 기반에 두고 있는 이 경제의 계획 어떻게 추진될까요? 또 아직은 낯선 분들, 그래서 논란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가 뭔지도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대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입니다. 인천대 사회적 경제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신데요.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5년간 추진할 일자리 정책 로드맵 공개했습니다. 뭐 5대분의 10대 중점 과제, 100대 세부 과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전체적인 틀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먼저 로드맵을 보면 우리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이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고, 네. 이를 위해서 어떤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의 심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와 국민적 요구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 발표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요즘 최근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기계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는 네. 제가 볼 때 굉장히 매우 정당하고 그다음에 노동 중심의 일자리와 또 미래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많은 국민들의 어떤 가치와도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 뭐 역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정책 발표였다고 봅니다. 예, 뭐 요컨대 가려운 곳 또 아픈 곳을 제대로 짚었다 이렇게 분석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단어의 어떤 느낌 때문에 주로 자꾸 이념적 잣대로 좀 왜곡 하거나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네, 좀 네. 정확히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교수님께서는 다른 인터뷰에서 불황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때 사회적 경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적도 맞습니다. 있는데 사회적 경제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사회적 경제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소셜 이코노미인데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뭐 사회주의 경제 아니냐라고 네. 하는 뭐 그런 어떤 오해와 논란이 있기도 한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용어에 붙은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면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어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뭐 돈을 많이 벌어 독점적인 기업이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 여러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누구도 다 풀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 문제를 잘 발견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이거든요. 막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좀 널리 통용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좀 오해에는 좀 시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사실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 자체는 뭐 시장 경제에서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게 사회적 문제들을 오히려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기업 활동 물론 이윤 추구는 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 두고 있다 이 얘기인데, 그럼 이윤 추구를 안 하는 데냐, 뭐, 정부 예산이 끊기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윤은, 과정상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공익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일정 부분 경비가 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런 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하는 것, 이익을 축적시키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이제 과정의 어떤 형태로서 반드시 사회적 경제 조직도 거쳐야 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인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그 목적 자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경제적인 어떤 지지보다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환경 문제에 이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은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굉장히 이 탄탄하게 지지를 해주겠죠. 자, 그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토대가 되어서 그 사회적 지지의 토대 위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에 이른바 그 사회적 지지를 해줬던 분들이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조합원이 되기도 하고 투자자가 되기도 하고 기부자가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 원재료 공급자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있어서는 비즈니스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자 토대이자 전제 조건인 것이지요. 아, 예. 자, 이게 어떤 대차대조표 상의 이윤, 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 이 기업이 속한 곳의 사회가 그 기업을 지지하고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좀 사회적 기업이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공동체 교육 이런 분야도 있고 주거 이런 분야도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 정부가 요구하는 자금 지원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 좀 현황이 궁금한데요,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은요.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지지를 얻어서 그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것. 이런 어떤 명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기업은 주로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쓰죠. 후진 일자리. 바꿔 말씀드리자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아주 뭐 이 뭐라 그럴까요? 구조적인 실업자들과 그다음에 전혀 취업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뭐 그런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좀 낮은 질의 어떤 일자리 정도만 창출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 인식이 과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형성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우리나라는 정책 당국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후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기능 정도만 발휘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조금 레디컬하게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조금
천박한 이해 수준이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의미의 좀 탄탄하고 기본에 충실한 사회적 기업은 참 많이 드물고요, 우리 국내에서. 네. 막 그런 면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현재 이번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역시 네네. 사회적 경제를 어디까지나 좀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네. 막 그런 어떤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요. 네. 사회적 경제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이라든지 네. 스페인이라든지 또는 뭐 캐나다라든지 또 가까운 일본 같은 곳에서 사회적 경제의 양상들을 보면 네네. 사회적 경제는 후진 일자리. 양질이지 않은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네.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한 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지역경제를 오히려 더욱더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역경제의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의 어떤 수정 역시 절실해 보입니다. 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셔서 예, 지금 뭐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병원 유명한 병원 가면 2, 3분밖에 안 보고요. 제대로 치료받나 싶을 텐데 어떤 사회적 기업 형태의 병원은 15분, 20분 상담을 해 주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또 혜택을 주는 이런 좀 공동체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좋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치료 사업 수준의 사회적 경제 인식, 일자리 인식은 문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 계획이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네. 성공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선진국 사례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좀 네. 보완 대책들 제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정부는 어서 빨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경제의 어떤 본질을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적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나라 또는 도시에서는 네. 사회적 기업을 정책당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고용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지역사회 발전정책 또는 지역경제정책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황기에 투자를 해주고 불황기에 고용을 지켜줘서 네. 이른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어떤 불안정성을 이렇게 완화해주는 대안이 될 그런 수 있는, 어떤 네. 경제정책적인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갖는 정책적 위상에 대한 재고가 먼저 필요하고요. 네. 제일 먼저 오늘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탄탄한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책당국은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문제를 그들에게 매칭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사회적 경제에 앞서 사회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천대 사회적 경제연구센터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도요,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해할 수 있고 또 본질도 알게 되고 문제점도 짚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공감 사전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 참여 가능하시고요. 참여해 주시면 도심 속구매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립니다. 사회적 기업 얘기해 드릴 텐데요. 사회적 경제 앞서도 얘기해 줬죠. 자, 그 사회 자체, 전체 공동체의 어떤 공공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방향의 경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로 이유로 움직이는 조직을 말하는데요. 이윤 추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질, 또 사람의 어떤 가치 같은 것들도 추구합니다. 주로 큰 규모의 중공업이나 혹은 전자기업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 서비스업 중에서 많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등장했고요. 우리도 2007년부터 정부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시혜성으로 일자리만 주는 정책이다. 이런 비판 앞서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들 참 잘 아시죠? 깨끗하고 멀쩡한 옷,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면 팔려서 그 수익금으로 좋은 일을 한다. 이런 순환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업들도 있고요. 청소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인증 요건을 만들어서 부합하면 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혜택들도 주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고 제대로 되기 위해선 정확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지적. 오늘 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두 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알려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7분 50초 지났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준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계속 동결하고 있네요. 네, 그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기준금리를 말씀하신 대로 연 1.25%로 동결을 했습니다. 작년 6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후에 이번 달까지 16개월째 같은 금리를 유지한 겁니다. 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이제 경제에는 좀 회복세가 좀 확대되고 있긴 한데 북한 리스크 또 이 중국의 사드 보복 등이 좀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금리 동결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께 이제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대책 효과를 지켜보자는 판단도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준금리는 멈춰있지만 얼마 전에 코픽스도 올랐고 금리 인상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 6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언뜻 시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세 차례 열린 금통위에서 계속 좀 동결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이 연말에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은 이 국내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자본 유출이 좀 본격화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한국은행이 오늘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로 올리고 물가 전망치도 올렸는데, 네. 또 이 금통위에서도 6년 만에 처음으로 이 금리를 올리자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요. 네. 조만간 금리 인상을 좀 예고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장일치가 나오는 걸 비판받던 금통위였는데 소수 의견도 나왔군요.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간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실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7조 7,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2008년이 36조 4,300억 원 정도였으니까 8년 만에 350%나 늘어난 겁니다. 삼성전자가 역시 뭐 32조 1,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2008년과 비교하면 13배나 늘었고요. 또 현대차가 7조 8,900억 원으로 그 다음이었는데 같은 기간에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SK와 현대중공업, 기아차 등이 순이었습니다. 네, 자 현금성입니다.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바꾸시는 걸 32조 갖고 있군요. 네, 이렇게 자산이 많은 걸 뭐라고 봐야 되나요? 뭐 크게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기업과 가게 또 그리고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이 양극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연장선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돈을 잘 벌면서도 그만큼 투자에는 인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만큼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좀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고 있고요. 또 투자처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게는 돈을 빌리고 기업은 돈을 쌓아두고 좀 이상하네요.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차와 롯데가 공정위원회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으로 나타났네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른정당 유희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난 1년 반 동안 10대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가 총 111건, 과징금은 3,01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대차가 모두 7건의 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8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요. 삼성이 9건의 법 위반으로 829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566억 원, GS가 366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요. 이 법 위반 횟수로 보면 롯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SK가 16건, LG가 1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어떤 위반을 주로 했던 건가요? 공정거래법 위반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이 그 뒤를 이었는데 처분 유형별로 보면 경고가 71건, 과징금이 55건, 고발이 15건, 시정명령이 5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인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에카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혐의가 좀 인정이 되면서 619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서 담입권으로 좀 가장 컸습니다. 예,
자, 이 보험 얘기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객이 보험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결국 그 이해도를 평가해봤는데 우수등급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네, 보험개발원이 14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생보사는 연금보험, 또 손보사는 일반손해보험 상품 중에서 신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가장 잘 팔리는 상품 한 개를 선정해서 좀 진행을 했는데요. 22개 생보사의 연금보험은 이번 평가에서 평균 77.4점을 받았습니다. 등급으로는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데 하나와 교보생명 등 11개 사가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17개 손보사의 평가 결과는 평균 63.6점에 그쳤고 이 등급은 보통에 그쳤는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 등급은 받은 손보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설명을 잘해야 할 의무가 있을 텐데 고객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죠? 약관이 좀 어렵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평가는 평가위원회와 함께 일반인 지금 함께 점수를 내겠다고 하는데 약관이 명확성, 또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 친숙도 등의 항목에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점수가 낮았다는 건 그만큼 약관이 불분명하거나 어렵거나 복잡하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생보업계 1위는 삼성생명이 보통 등급에 그쳤고 손보업계 빅4로 꼽히는 KB손해보험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하나생명과 삼성화재는 이전과 비교해서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른 보험사를 꼽혔습니다. 네. 자, 세탁기 지금 세이프가드 얘기 때문에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세탁기로 뽑혔네요. 네, 뉴욕타임즈의 계열사인 상품 추천 사이트인 더 스위트홈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 9일에 게재한 최고의 세탁기 리스트에서 LG전자 모델을 꼽았고요. 또 저예산 최우수 제품에는 삼성전자 모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 스위트홈은 이 LG전자 모델에 대해서 세탁력과 저소음, 저진동 등 모든 항목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삼성전자 모델은 효율성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좀 우수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유료 IT 매체인 CNET도 앞서서 올해 최고 세탁기 명단에서 LG전자 모델을 최고 디자인 제품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우리나라 세탁기에 대해서 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좀 통쾌한 기분도 들 정도입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뭔가요?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대기업들이 현금을 계속 쌓아두면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해당 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요즘에 일자리가 좀 화두인데요. 대기업 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이 있는데 기업들도 이럴 때 좀 통 크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네,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일 국가이면서도 우리와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 중국이죠. 사드 보복, 통화 스와프 때문에 한중 관계 꽤 오랜 기간 냉각기였습니다. 다행히 통화 스와프 문제는 연장이 됐고 한 고비를 넘겼죠. 하지만 북핵 문제가 발원지인 안보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요. 이 안보 관계의 복잡성은 경제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죠. 어제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열리는 전국 대표대입니다. 19차 당대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향을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지금은 어떠했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또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이겠죠. 또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19차 당대회 얘기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대회가 뭘 만드는 대회고 또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네, 당대회는 회사로 비유하면 주주총회와 같은 성격인데요. 네. 회사 주주인 그 8,900만 명 공산당원을 대표해서 전국에서 선발된 2,280명의 대표가 시진핑 대표 이사로부터 사업 보고서를 그 승인받고요. 네. 앞으로 5년간 중국 기업을 이끌어갈 정관이죠. 당원도 변경시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사도 선임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중앙위원 200명을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인대하고 당대화를 혼돈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네네. 전인대는 헌법상의 국가 최고 기관이지만 당대보다는 권한이 상당히 적습니다. 네. 당이 제안한 내용을
거부하지 못하고요. 중국에서도 서열을 보면 1인자는 당 총서기, 넘버2는 국무원 총리, 그리고 3위는 전인대 의장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권위는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이 약하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세계의 눈과 귀가 당대에 집중되는 것은 앞으로 중국의 권력구조 변화라든지 시진핑 2기 정권의 경제 운영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의 방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주총회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다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뭐 임원진도 교체되거나 승인되고 새로운 방향도 정해지는 자리 비슷한데 뭐 한 3시간 넘게 꼿꼿이 써서 연설했다. 이것조차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여러 메시지가 나왔는데 일단 헤드라인으로 일간지들이 꼽은 건 2050년엔 우리가 세계 선두국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목표 어떻게 됩니까? 네, 시진핑 총서기 같은 경우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하는 중국의 꿈을 정치 보고의 핵심으로 담았는데요. 100주년이죠. 2049년도가 되면 세계를 리드하는 강대국이 되겠다는 총사진을 밝혔습니다. 네. 먼저 2020년에는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을 제치고 지원 국가로 올라서고요. 2035년도에는 미국과 대등한 세계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뭐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에 도전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맞지만 네. 중국의 경제적인 성과를 보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달러 기축 통화체제에서 자유무역체제에서 이룬 것들입니다. 네. 서방 국가 협력이 없이 뭐 신용대국 관계라든지 일대일로 사업, 중국의 꿈 같은 경우는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중국이 국제질서 유지라든지 글로벌 문제 해결에 좀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같이 향할 글로벌 스탠다드가 빈약하다는 점에서 2050년이 되더라도 아메리칸 파워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러 가지 이 중국의 꿈, 중국이 바라는 것과 현 상황은 다른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환율 조작국 문제만 해도 중국, 한국이 사실은 같이 엮여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계속 미국과 좀 마찰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과의 마찰은 앞으로 많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당장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8일과 10일 사이에는 미중 간의 외교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그 북핵과 관련된 그 경제적이라든지 정치적인 측면에서 압박을 가해주는 대신 네. 미국으로부터 그 북한 정권의 교체라든지 그리고 북한 정권의 붕괴나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시키는 작업 그리고 북위 38도에 이북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는 네 개의 노정책 기조를 확장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 불균형이지 지적재산권 문제로 인해서 슈퍼 301조 적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는 그 트럼프가 아시아를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외교적 어느 정도 해법을 찾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뭔가 빅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빅딜은 뭐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히 좋은 이야기고요. 지역적으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위험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서도 좀 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 등장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시대가 열리고 있다 얘기하면서 소강사회. 사실 중국 문화나 중국의 언어를 모르면 좀 와닿지조차 않는데 이런 걸 언급했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소강사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중국에 완전히 들어섰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경제는 현재 뉴노멀 시대에 그 진입했다고 시 주석이 강조를 할 정도였습니다. 네. 앞으로는 시장 경제의 역할 그리고 도농 간의 격차 해소를 통해서 소강사회를 빨리 단축할 것을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7억 명의 농촌 주민들의 경제력이 향상이 되면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는 아무래도 매출 증가라는 단비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은 과잉 투자나 과잉 채무, 환경 오염 문제 등을 때문에 중국 경제가 불안했는데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이렇게 되면 철강이라든지 석탄, 알루미늄과 관련된 과잉 생산 시설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철강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저께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네. 또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이 내년부터 상용화할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된 첨단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다자간 자유무역 경제 질서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우리나라의 그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업들도 중국 진출이 앞으로 더 빨라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정말 뭐 중국의 이 소강이라는 의미, 완전한 중진국 혹은 전체적인 균형 발전, 뭐 환경 여러 변화들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사드는 목에 걸려 있습니다. 이 목에까지처럼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앞서 뭐 이 북핵 문제에 대한 빅딜 얘기도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은 좀 이번 대회에도 뭐 축전을 아주 짧게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좀 다른 해법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1월 그 아시아 순방에 앞서서 키신저에게 조언을 구했는데요. 네.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은 키신저는 중국의 오랜 친구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해서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는 신호를 줬던 겁니다. 이 때문에 틸러슨 국무장관도 현재 중국과 외교적 합의를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도 향후 미군 철수를 또 한반도에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합의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완벽한 비핵화를 중국이 동의만 해준다면 어느 정도 미국도 양보하면서 외교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한테는 좀 희망을 갖게 하고 또 사드 보복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자, 이 중국과 북한 관계에도 정확히 참 보기가 애매한 면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대비들을 또 해나가고 있겠지만은 앞으로 좀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요? 네, 앞으로 그 트럼프의 방중 이후에 외교적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되더라도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버티어 하나 철수의 날을 놓고서 고민하는 우리나라 그 경쟁 약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중국을 떠나서 포스트 차이나죠. 인도나 아시안, 남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이시고요. 네. 또한 그 정부나 기업들도 근시적인 그 전략을 짜기보다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장기적으로 이를 좀 위기를 좀 관리한다든지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네, 경제는 정말 알면 힘이 됩니다. 그런 경제를 좀 자세히 알아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또 날카로운 이슈도 짚어보는 시간. 뉴스 경제 수업. 오늘도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기준금리는 오늘 동결됐습니다. 뭐 네. 항상 동결해왔다. 뭐 만장일치다 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소수 의견도 나왔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주초에는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여기서 예. 뭐 코픽스 금리가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할 땐 말이죠. 그 은행 대출에 적용하는 대출 금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금리를 계산을 할 때, 산정을 할 때 보통 기준금리, 이제 여기서 기준금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는 다른데요. 네. 그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가지고서 이제 대출금리를 정하게 됩니다. 네네. 그때 그 기준금리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코픽스 금리인데 네. 이 코픽스 금리가 이번 달에 지난달 대비해서 한 0.0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그만큼은 최소한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제 대출금리를 한 0.05%포인트 올렸고요.
그런데 국민은행 같은 데는 이제 그것보다 좀 더 가상금리까지 이참에 올려가지고 0.07%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 많이 올린 거죠. 자, 보통 대출 받으러 가면 뭐 코픽스 변동, 뭐 잔액 기준, 뭐 신규 취급액 막 이런 것들 네. 사인하고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뭔가요 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없는데 네. 코픽스 뭔가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코픽스라는 말 자체가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주가 네. 지수, 주가 지수 계산하듯이 네네. 이제 지수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이 돈을 꾸게 되는데 그 꾼 네. 돈의 평균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은행이 예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금융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빌리게 되는데요. 그때 그렇게 해서 빌린 돈을 가지고 대출 재원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때 그 지급하는 이자율이 이자율의 가중 평균치가 코픽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한 8개 시중은행들이 자기들의 그 조달금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네. 전국은행연합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은행연합회가 이것을 평균 내서 매월 15일에 전달의 코픽스 금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 이게 2010년 2월부터 이제 공표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이번 달에는 15일이 일요일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16일에 발표를 했는데 지난달보다 0.05%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죠. 예,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자, 은행도 뭐 여러 가지 일반 기업처럼 돈을 빌려주고 또 거기에서 이자를 받아서 예대 마진으로 마진을 내서 먹고 사는데 네. 그 원가 지수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일종의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을 좀 봐야 될까요? 같아요. 기준금리는 오늘도 동결됐는데 네. 코픽스 금리 왜 오른 건가요? 아, 이게 이제 코픽스 금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시장의 그 금리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뭐 엊그제도 그 보도에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연내에 한번 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런 네.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해짐에 따라서 한국의 금리도 오를 거라는 기대가 이제 이미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반영되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정부가 이제 곧 그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를 할 텐데 거기에서도 이제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포함될 거다 네. 하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선제적으로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돈을 빌려서 사는 가계가 많습니다. 기업과 달리 가계는 대출이 많은 편이고 문제인데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것 좀 이 돈 빌린 사람들 혹은 가계 상황은 좀 무시한 것 아니냐 좀 이거 너무 자기네들만 좀 안전하게 하려고 돈 벌려고 이렇게 올린 것 아니냐 횡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네. 아, 물론 당연히 이제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이거나 신규 대출을 받는 분들의 부담이 올라가죠. 그래서 네.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근데 이제 은행들도 우리 그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원가 개념이니까 네.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겠죠. 다만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해서 가산금리라고 하는 맞아요. 걸 네. 올리게 되는데 이 가산금리를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올리는 게 좀 사실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가산금리 뭐 좀 아까 네. 뭐 은행은 더 올리기도 했는데 예, 예. 이 가산이란 말도 좀 와닿는 것도 그렇고요. 이거 네. 서민들 착취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올 텐데 네.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지금 가산금리는 일종의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마진 같은 건데요. 네네. 지금 현재로 보면은 우리가 기준금리가 한 1.5 정도 되는데 가산금리는 지금 뭐 한 2%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조금 더 붙여야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가산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문제가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제 이 가산금리는 은행이 스스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걸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가산금리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왜 우리가 이렇게 가산금리를 올리게 됐다 하는 이유를 개별 은행들이 공시하게끔 해가지고 그 고객인 대출자들이 그걸 보고서 비교해서 선택하게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 규율 방식이 아마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가산금리가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금리가 오르면 결과적으로는 돈을 빌리는 게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되면 또 내수 침체 돈 안 쓴다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아마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1,400조가 넘은 상태에서 네. 대출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변동금리로 지금 대출받으신 분들은 이자를 더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소비를 줄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분명히 악영향이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거시경제 운영상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을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 주택담보대출이 네. 그 이자율이 올라가면요. 네네. 그다음에 가계부채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덜 나가게 되면 네. 가계부채도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좀 억제가 될 수 있어서 정부로서는 글쎄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시기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전개를 그렇게 나쁘게만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혹시라도 지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 이런 상황에서는 고정, 변동 어떤 것 해야 될까요? 아, 예. 당연히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를 앞으로 몇 차례 걸쳐서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변동금리형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아마 장기적으로 한 뭐 5년 정도로 이렇게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신 분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 안 되겠는데 싶은 분들은 지금 좀 변동 은행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경제도 그렇게 해결되고 일자리도 해결되길 6871님 감사드리고요. 3359님 사회적 경제 이론상으로는 참 좋습니다. 과연 실제는 어떨까요? 이런 뉘앙스의 문자 주셨습니다. 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다. 5374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문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